터지면 하나 둘 셋 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야 두두두두두두두두 바바바밤 천마치 춘 어리둥절 빙글빙글 아 장구의 하루 우리의 장구는 정말 못 살려 장구야 으야 자 이번에 플레이해볼 게임은 미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은 썸네일 작가님들과 함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썸네일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와 대박 너무 재밌다. 우리 풀동부 직원들은 다 미세라 한 번씩 해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썸네일 작가님들이랑은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창작마당에서 새롭게 다운을 받아온 더 아트 벙커 우리 썸네일 작가님들과 어울리는 아트 아트한 재밌는 맵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자 이카 찜찜 노호 고로케 다 들어왔군요. 자 이렇게 다섯 명이서 같이 진행을 할 건데 딱 보기만 해도 지금 맵이 정신이 나갈 것 같다는 거 누가 봐도 알 겁니다. 약간 예술혼을 불태운 듯한 맵인 것 같죠? 아니 뭐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버려놨어. 제작자가 진짜 예술의 혼을 그냥 불태웠네. 그러니까 불태우기만 했네. 진짜 가만히 쳐다만 보는데 정신이 나갈 것 같아. 그래도 맵 자체는 그렇게 안 넓어서 금방 청소가 끝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여기 바닥에 있는 피부터 청소를 좀 해볼까요? 물건 하는 거 어떻게 돼? 물건 돌리는 거? 아 기본적인 조작을 내가 안 알려줬구나. 편집자들은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썸네일 작가님들은 그림 그리느라 바빠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쑥스럽네요. 사장의 노고를 깨닫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청소를 하고 있다고 얘들아. 저희도 잘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오케이 지켜보겠어. 레이터요 우당탕 땡그랑 와당탕 땡그랑 찜찜아 너 미쳤어 왜 그래! 아 왜 그러는데! 고의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 야오해야 맘마매야. 여러분 근데 제가 맵을 아직 안 둘러봤는데 맵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안녕하세요. 아니 같이 가야지. 여기 봐봐. 아니 배럴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다 분리수거 해야 되는 건가? 물감통 같은 건가? 아 그런 컨셉으로 여기에다 이렇게 둔 건가? 아 맞지 않아요? 사이코패스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기에서 예술 작품 활동을 한 거 아닐까? 아 사람들과? 사람들과? 여기 누워있는 귀여운 사람들과? 아니 여기 랜턴은 또 왜 이렇게 미친듯이 세워놨어? 그림 그릴 때 밝아야 하니까. 어 왜 꿀럭꿀럭대 이거. 와 이건 뭐야? 아 저 건드리면 죽어! 야야야야 뭐야 이거 과즙이 팡팡? 와 포도가 아 이게 지금 보니까 공중에 떠있는 오브젝트를 건드리면 터지네. 이게 몇십 개씩 겹쳐있나봐. 설치 예술이었나 본데요? 이 제작진 나오라고 해. 여기 간호사들 언니들이 이쁜데? 간호사가 아닌가? 아니 이건 진짜 그냥 막 만들었는데 맵을? 오 여기 폭탄이 있어요. 폭탄이 한 30개 있는데? 어 너무 터트리고 싶게 생겼... 아니야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 가자. 사장님 여기 밑에 아니,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있어? 배럴. 아 분리수거 해야 배럴. 되네. 아까 찜찜씨가 말했던 물감통 여기에다가 다 쌓아야 돼요? 여기도 있네요. 에? 노란색. 어디 아 맞네. 여기도 배럴이네. 어, 양쪽에다가 아무렇게나 두면 되는데 와 이 수정 진짜 언제 치우니. 천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물감을 던지면서 놀았나? 천장? 아 네. 그러네. 아 그래도 우리 썸네일 작가님들과 함께라면 금방 치울 수 있을 거라고. 안녕히 계세요. 그거 아니지. 으야 뭐야 방금 비행기한테 지나갔는데 또 났다고 와 소강로가 소화를 못 시킨다. 소화불량. 문 닫아놓읍시다. 사장님 방송에서 본 적이 있지. 문을 열어놓으면 소각 속도가 느려진다. 올 썸네일 작가 주제 영상도 열심히 챙겨봤구나. 아주 훌륭한 직원이야. 3년 동안 본 게 비세란데. 아 찜찜아 왜 그러니. 에헤? 너의 손은 그림 그릴 때만 제대로 된 손이냐? 아니요. 밥 먹을 때도 제대로 된 손이죠. 얼마나 아, 뭐... 열심히 먹는데. 아 그렇군. 먹고 살아야지 그지? 내 밑에서 다들 이래서 그런가 현올림이 다들 장난이 아니네. 날아와! 아우 나 요즘 목이 상태가 되게 안 좋네.
너무 무리하셔서 그래요. 내가 요즘 무리하나? 네. 무리하는 거 자기만 모르. 한 게 뭐가 있다고? 끝마는 합방. 썸네일 왜 이렇게 못 그리냐고 화내기. 이걸 그림이라고 그려왔어! 이거 제일 커피스지. 바로 반응 오는데? 여러분 원래 청소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토크가 깔려있거든요? 썸네일 작업을 하면서 있었던 노고라던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 어때요? 고로케 아저씨 힘들었던 점 빨리 얘기해봐요. 힘들었던 점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림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시간을 좀 많이 쏟았죠. 요즘도 그래요? 요새는 방향을 잘 잡아서 요령이 생겼죠. 다행이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컨디션 관리를 못하면은 약간 삐끗대기는 합니다. 여름이 되면은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요. 계절을 타요? 날이 좀 더워지면은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재우려 그런다고. 맞아. 그 사람은 쉬라고 해도 안 쉰다고. 다른 썸네일러분들한테 혼나요 그걸로. 좀 쉬랄 땐 쉬어라 이것들아. 그리고 흐미민 씨랑 하고 있는 거 게임 만드는 거 아마 녹화를 하면서 언급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일 텐데 키미밍 씨랑 고로케 씨가 게임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회사 이름으로 예전에 이제 키미밍 씨가 한번 만들었었던 적이 있잖아요. 회색 기억이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 초코로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고로케 씨가 게임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담당하고 계셔가지고 컨셉 아트 이런 거를 계속 작업을 해주고 계시는데 최근에 캐릭터 디자인 이거저거 하면서 걱정되는 건 몇 가지 있긴 해요. 썸네일 감각을 좀 놓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말 많이 해요? 평소에 가만히 혼자 있는 거보다는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불편하다? 아직은 우리가 친구 같지 않다. 나 고로케랑 이렇게 얘기 많이 나누는 거 처음인 거 같아. 뿌듯하다. 역시 사람은 같이 청소하면서 친해져야 됨. 아 그러고 보니 최근 썸네일 관련해서 힘든 점이 하나 있었던 게 예전에도 사장님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인형을 무서워해요. 그랬어요? 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너무해. 인형과 광대를 무서워하는데 그것 때문에 파티 플레이 타임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약간 좀 힘들었거든요. 썸네일러들끼리 작업 상황 공유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씨 오늘 작업 뭐 하시나 하고서는 눌러봤다가 놀래는 경우도 있고. 마미 같은 그런 인형만 봐도 되게 힘들어요? 공포감을 어느 정도 약간 느끼는 인형들? 그런 것들에 좀 공포감이 좀 심하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광대가 포함된 인형이면 더 심해집니다. 우리 최근에 광대 머시깽이 그 찍었잖아. 아 그것도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로우지가 작업하시는 거 봤을 때 작업하고 있으니까 하지 몰라서 저희끼리 작업할 때 그런 거 있으면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알아서 배려를 해서 각자 다른 걸 잡고 보지 말라 그래요. 고를 때도 인형이랑 광대 관련된 거는 잘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고려해서 하겠... 야야야야야야야 여기 큰일 났어. 이 공중에 총알 하나 떠 있는데 이거? 그거 박스로 가둔 다음에 누르면은 어떻게 그래 되나? 잠깐만 기다려봐. 찜찜 넣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둬서. 이거. 됐어. 됐어. 그대로 가세요. 저기 가득 차네. 이렇게 아이디 쩔었다. 근데 하나는 안 튀어서 다행이다. 찜찜아 우리 같이 일한 지 얼마나 됐지? 거의 3년 됐죠? 와우. 요즘에 뭐 힘든 점은 없어요? 아 있어요. 뭐 졸려요. 가서 자. 안녕히 주무세요. 내가 미안해. 이런 시간에 불러가지고 같이 청소하자 그래가지고. 왜 나를 미안하게 만들어요?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자식아! 맞네. 어? 그림에 대한 슬럼프가 좀 자주 찾아온달까? 슬럼프가 많이 오면은 그림 그릴 때 내 맘대로 안 그려지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보는 사람도 느끼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으면은 되게 많이 아프다고 해야 하나? 이 부분을 못 그리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고치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렇군요.
모든 썸네일 작가님들의 로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죠? 그거는 다 똑같은 거니까 보충이죠. 그렇게도 하고 뭔가 중압감? 위치에 대한 책임감이 늘어나가지고 썸네일 장으로서의 이제 잘 해내야겠다. 네. 이런 거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일을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일 이미 충분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상당히 꾼이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다들 내가 꾼이 느린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어라 이상하다, 나 분명 꾼이 느린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죠. 훌륭한 일꾼이야. 저런 사람이 썸네일 장을 맡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을 찾아서 해요. 찜찜이는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맞아, 일을 안 하면은 얘가 막 안절부절 못하다가 일을 막 알아서 만들어와. 노호씨는 일하면서 힘든 거 없어요? 나머지 분들이랑 비해서는 그렇게 힘든 게 없어요. 비해서잖아. 있을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아이 뭐 일이 안 될 때도 있긴 하죠. 생각이 빠릿빠릿하게 나는 편은 아니라서 상상을 좀 자주 해야 돼요. 그렇구나. 러프 짤 때가 제일 힘들어요? 네, 항상 그래요. 그게 진짜 창조의 영역이다 보니까 쉽지 않지. 노호씨는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작업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난 건 교원 염색이요. 와, 그건 진짜 잘 그렸지. 그거 구도 잡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했대요? 네? 약간 그게 왜곡돼 있잖아요. 그런 거 평소에도 네. 자주 그려요? 자주 그리진 않는데 썸네일을 통해서 그릴 기회를 얻는 거죠. 그런 걸 그리면은 재밌긴 해요. 재밌는데 이제 보는 사람이 편하게 만들기는 역시 좀 어렵긴 한 편이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작업 자체가. 자, 그리고 이 청소가 다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카시가 일을 그만하시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이렇게 컨텐츠를 찍는 건데 이카시 할 말씀? 일단 제가 이런 회사 활동 같은 걸 처음 해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방 같은 것도 해보고 와! 들지 마. 안녕하세요. 아무도 못 봤어. 합방 같은 것도 해보고 막 이러니까 되게 그냥 농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었고 정도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섭섭하긴 했었거든요. 막 출동부 썸네일 방에서는 막 찐찐님이 막 에? 하고 울어주고. 그리고 사실 그림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뭔가 위로해 줄 때가 댓글 같은 걸 볼 때 그림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게 너무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런 댓글들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썸네일러분들 작업한 거에 좋은 말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오, 감동적이야. 맞아요. 우리 장작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게 우리 편집자님들이나 썸네일 작가님들한테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말 나온 김에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봉. I am my mom. 정말 놀랍게도 이 개떡 같은 장소가 청소가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확실히 맵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아니 이거 왜 붙었어 얘가? 안 들려. 나 잡고 있는데 이거 왜 안 내가 들어줄게. 자기야. 자기야? 둘이 사귀는 사이였구나. 아우 내가 눈치가 없었네. 이런 이런 무덤까지 안고 가기로 했잖아. 왜 그래? 자기 입이 방정이라니까. 아 나도 참. 아 근데 이 폭탄 어떻게 버리지? 이렇게요. 지금 하나하나 담고 있었습니다. 두 개 이상 담으면은 안 들어가질라나? 한번 해보죠 그럼. 물병이 벌써 찼네. 안 될 것 같아. 하나씩 넣어. 안 될 것 같아. 가. 가겠습니다. 잘 가. 오. 아이고 저희가 조심해. 너무 리액션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왜 저래? 미안해, 자기야. 자기야, 미안해. 나 돌아오지 않을게. 자기야, 어디가? 내가 잘못했다, 돌아와. 찜찜과 이카의 러브 스토리. 어? 죄송합니다. 뭐야? 어디서? 뭘? 터졌어? 다행이다. 야, 그래도 그쪽에서 터져서 다행이다. 여기 안 터지면 괜찮아. 여기에서만 안 터지면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와, 방금 무서운 소리 났다. 와, 움찔했네. 깜짝 놀랐네, 나 진짜. 결국 이렇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네. 안쪽에서 놓으면서 쓰러뜨려가지고. 그 정도쯤이야. 아유, 귀여워. 그렇게 귀여워. 정말 포탄 너무 많다. 터뜨리고 싶다. 차라리 터뜨리는 게 낫지 않을까? 미쳤어? 그 주변만 청소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럼 폭탄만 남겨놓고 터뜨려 보든가. 주변에 다른 거 다 치우고. 박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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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저 멀리에서 폭탄 소리 하나 봐. 야, 그래도 아, 피해를 최소화했어. 내가 순간적으로 폭탄에 불 붙는 소리 듣자마자 소각로 문을 꽉 닫았거든. 선생님의 골반이잖아. 뭐마? 아, 운동이구나. 이상한 소리 내지 마. 보이시나요? 하지마 더러워 빨리 버려. 내가 태우고 싶었던 건 이 그지 같은 세상이었어. 찜찜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빼고가 있으면 됐지.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네. 왜 이렇게 써? 나 줘봐요. 아니 잘 메꿨잖아. 다 닦아 빨리 닦아. 빨 닦고 있어요. 어우 몇 개를 뒤져놓은 거야 정말. 저색이 언제 되지? 언제 되냐면 보라색 불빛이 없어질 때예요. 지지면 주황색 불꽃과 보라색 불꽃이 같이 일어나는데 보라색 불꽃이 딱 없어지는 순간이 있거든. 그냥 빨간색으로만 될 때가 있어. 그러면 딱 손을 떼면 돼. 했는데 봤어요? 어 했어 잘했어. 계속 봐. 아니야 너무 빨리 뗐잖아 지금. 그렇지. 아 됐다. 야 잠깐만 스톱 총 과열돼요. 네? 한 번에 다 지우려고 하면은 총 불 붙으니까 천천히 시키고. 야 시켜라. 그렇게 안 시켜도 돼. 너무 현실적인데 시키는 거. 됐어. 그렇지 이제 알았지. 확실하게 알았지. 그렇게 시키지 말라고. 아 유. 우리 작가님들 쉬는 시간엔 뭐예요? 그림 그려요. 그림에 미쳤어요? 지인이 좋은 종이를 줘가지고 그 서걱서걱거리는 맛에 들려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놀 때 그림 그려요? 썸네일 작가님들 중에 게임 하는 사람? 손게임 그냥 간단한 것만? 저도 하죠 하기는. 고로케 씨는 뭐예요? 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게임을 하나만 중장창 하는 그런 거를 잘 못해서. 아, 그냥 약간 취미 삼아서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네. 예전에는 콜 오브 듀티에 잠깐 좀 미쳐서 미친듯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야 이카 웃음소리 찐인데 뭐지? 몫인데요? 아 맞네. 사장님 여기 위에도 있어요 두 개. 이게 봐. 아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아니? 내가 할 거야. 아, 웃음소리 좀 어떻게 해봐. 정신 나갈 것 같아. 어 저장님 김치님이요. 자 이거 줄게 이거.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아유 초등학교 3학년도 저렇게 안 놀겠다. 움직이지 마. 난 이 키를 누를 수 있다. 너 그거 터트릴 줄 모르잖아. 미안해. 건드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내려놔. 유화 찍나? 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삑삑삑삑삑 이래서 진짜 개 깜짝 놀랐네. 역시 사람은 양전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합방하는 거 좋아해요? 네. 네. 재밌는데요? 그래? 난 되게 네. 신기해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이거. 보통 이런 거 같이 하자고 하면 귀찮아하던데. 아 난 설레. 와 합방까지? 몇 시간 남았어? 근데 확실히 새로운 게임을 해보는 기회가 돼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게임을 안 사가지고.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막 어그로나 동모어스 이런 걸 하진 않다 보니 그런 게 좀 참된 재미. 아 우리 풀땡부 애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겉도는 사람이 없이 아또 나와. 고로케 저렇게 말하는 거 나 처음 봤어. 저런 말투 처음 들어봄. 가끔 저래요. 맞아요. 고로케 씨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말수는 적지만 한 번 말할 때마다 빵빵 터트리는 그런 느낌이구만. 본인 말 뭐지? 사장님 크리스탈 두는데 저거 두는 거 맞죠? 네? 뭐? 네? 여기에 이거 두는 거 맞죠? 맞아요. 맞아. 거기 정리 다시 한번 하고 놓는 게 좋을 텐데? 그거 다시 엎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없나 한번 쓱 보세요. 뭐가 더럽다? 뭐가 더럽다고? 뭔가 닦여야 돼. 뭐야. 노호가 죽였어. 아, 뭐 어쩔 수 없네.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 이제 빗자루 내 거다. 당신! 어쩔 건데? 아우, 당신 방길 조심해. 방길 나와 함께 해주는 거야? 어우, 로맨틱해라. 방길 조심해. 어두우니까.
오케이, 여기는 이제 청소 대충 다 된 거 같고. 대충 쌓아. 둘 다 네, 배럴이면은 상자는 어디에다 두지? 박스는 박스라고 적혀있지 않나? 크레이트라고 적혀있죠. 근데 안 써있어요. 둘 다 배럴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놓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딱 돼. 어, 죄송, 지송. 아, 나야모도 모름. 오, 쉣! 아, 일이 또 생겼잖아. 즐겁다, 일 생기는 건 언제나 즐겁지. 어, 이거 대답인데. 아니, 뽑았다면 시체가 거의 절반 확률 이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다 나와 같은 똥손이로구만. 모바일 게임 절대 하지 마세요. 아, 근데 통 진짜 많긴 많다. 레이테어. 잠깐만, 폭탄! 잠깐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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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는 거 옆에서 직관했는데 개웃김. 두 명이 동시에 반대편으로 확 날아가는데, 와. 안녕하세요. 네, 누구의 손인가요? 고로케 씨의 손이에요. 고로케 씨, 손목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당신의 손목이에요. 지금 광기야. 왜 저래? 이제 없어요. 당신의 손목은 사라졌어요. 당연. 고로케 씨 할 말을 잃었어, 세상에. 그만 웃어. 아, 내 대가리 보실 분. 아니, 고로케 씨. 아니, 무슨 소리. 자, 미쳤냐고. 와, 악마님. 아, 좋아하세요. 아, 사람 죽겠다. 쓰러졌냐?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엄마, 보비는 노후해. 위로 올라오지 마세요. 근데 이거 뭐... 안 쓰러지겠지? 아. 아니, 개불안한데 이거 그냥 들고 있어야겠다. 어, 됐다. 터지면 하나, 둘, 셋, 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야!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바바바밤! 첫번째춤 어리둥절 빙글빙글. 아! 장구의 하루. 우리의 장군은 정말 못 살려. 아, 근데 진짜 동생들도 저보고 맹구 목소리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나도 할래 막 그랬어. 잘 따라합니다. 어떤 목소리를 내? 미안 계속 동동동동동동 이 소리밖에 안 들려. 열심히 옮기는 중. 와, 통 던지는 거 의외로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날아올라. 와, 동시에 다 똑같이 그 한마디에 머릿속에 바로 재생됐단냐. 이렇게 우리 풀동부의 단합력이 좋습니다. 이만 했다 하면 떼창을 합니다. 썸네일방 일상입니다. 이카시가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아, 맞지 맞지. 아? 썸네일방 자랑이에요. 명물이에요. 맞지 맞지. 이젠 없대. 미치겠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되게 애늙은이가 아, 이제 애가 아니구나. 이제 늙은이만 남았어. 늙은이만 남았어, 애 빼. 난 정말 깜짝 놀랐어. 얘네 MT 데리고 갔을 때 그렇게 잘 놀 수가 없는 거야. 막 노래방 기계 하나 가지고. 여러분, 사장님 노래소리 못 들어봤죠? 겁나 잘 부릅니다. 저 높아도 했습니다. 저희만 들을게요. 님들은 뭐 뜯죠? 아, 진짜 끝이 없다. 난 딴 게 빡셀 줄 알았더니 제일 빌런이 드럼통이었네. 근데 박스 넣는 곳은 없네요. 그러게요. 박스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박스는 버려 그냥. 걸리적거린다. 다 버리자. 맘마매야. 고로케 씨랑 노호 씨는 방송 생각 없어요? 아, 저는 뭐 돌덩인데 어떻게 합니까? 돌덩도 돌덩이 노호 아닙니까? 근데 잘하잖아. 이제 돌덩이 아니잖아. 에잉? 저 아직 돌덩이 저 못한 거 아니었나요? 저는 방송 할 만한 거리가 생기면은 나중에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아, 놀러 갈게요. 우리 풀동부 직원 전원 방송을 지금 제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여러분? 와우, 음식 빨대라고. 야, 앞주아. 아니.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와, 진짜 잘 쌌다. 여기 통에는 확실히 잡히는 거 없어요. 죄송한데 여기에 뭐가 잡히는데요? 여기 뭐가 잡히는데요? 여기 있네. 아나 다 치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여기 이쪽에 뭐 있어? 아.
어, 미안. 어, 이쪽이야. 아. 확실하게 이쪽이야. 여기 배를 딱 치워. 어? 나의 강철 어깨에 다들 쓰러지고 마는구만. 여기야, 여기. 다 꺼내! 내 아까운 통. 레이더. 찾았어? 어, 딱 낀 듯? 어, 됐다. 저 그럼 이거 안 깨게 조심히 들고 갈게요.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요? 어머니! 아! 말 하자마자 터지네. 아이고. 유하. 유하 이런다. 으야. 야, 청소 다 했다. 완벽하다, 이제.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어요. 너무 아쉽다, 근데. 제가 시스템을 바꿔서 이제 다수결로 퇴근할 수 있게 됐어요. 시끄라. 어, 재밌는데? 즐거운데? 가자! 한결 같네. 여기에 액티브 누르고 두 번째 거 누르시면은 다수결 되면 퇴근이거든요. 왜 안 돼? 두 번째 거. 어, 됐다. 어? 어? 왜? 나가졌는데? 나 나가졌어. 저도 나가졌어요. 잠깐만. 사장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아, 이게 다수결로 퇴근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 다 튕기나?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결과인데, 결과 보여. 나 결과도 안 나와요. 아, 돼. 미쳤네! 날라간 거야, 설마? 날라간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우리 했던 게 아트벙커 맞죠? 네, 네, 맞아요. 101%라고 나오네, 여기 2시간 걸쳐서 한 거. 100% 넘겼다. 그렇게 배럴을 다 분리수거를 했는데 가산점이 굉장히 짜네. 101% 딱 넘었어요. 상자 태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상자를 태우지 말고 그냥 치워두지. 그럴 걸 그랬나? 근데 나 되게 지금 쓸쓸해. 사무실에 나 혼자밖에 없어. 이게 뭐야. 자, 이렇게 우리 썸네일 작가님들과 함께 즐겨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무사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오늘 같이 합방하게 된 계기가 오늘 이카시의 송별회였거든요. 풀동부 인원이 평생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했었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사정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미련 갖지 않고 잘 보내주도록 합시다. 이카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은 해주시겠어요? 아, 하고 싶은 말? 보통 뭐 후에버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충분해, 충분해. 그래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카시. 아, 다들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서 그림 그리세요. 다들 안녕. 할 말 있어요. 어, 뭔데, 뭔데? 다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사랑이에요. 와, 아, 완벽한 엔딩 멘트였다. 친구 친구. 유바. 안녕.